IO, WGCA, NCC, WHQ 집행이사의 회의록 문서번호 IO, WGCA, NCC 2022-0320-16 수신 1 IO, WGCA, FD, EBM 카운실 갈로 IO, WGCA 기후환경헌법 근거 포괄적 지식재산권자 귀중 수신 2 IOWGCA, Northwest Asia, WHQ 및 모든 관련 기관 참조. IOWGCA, IGF 뱅커, IGC 뱅커 12대표부, 14 글로벌 본부, 72 지원기부, 연구원, 8대륙 WHQ, IOWGCA, IAB, 아프리카, 말리, IOWGCA, IAB, 아시아, 네팔, IOWGCA 아시아, 네팔 WHQ, CCGI, GGG 등 발신 NCC 세계본부 IOWGCA 제목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IOWGCA NCC 세계본부와 IOWGCA IGC 디지털 정보거래소 설립 및 등록을 위한 회의 계획권 갈로 IOWGCA NCC 회의록 16호 NCC 세계본부 IOWGCA 집행이사회 의장 겸 대표 이상용은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IOWGCA NCC 세계본부 바로 IOWGCA NCC WHQ와 IOWGCA IGC 디지털 주식거래소 바로 IOWGCA IGC 디지털 스톡 익스체인지에 대하여 합작후 중국 내 수립을 요청한 IOWGCA 동북아 세계 총부 집행이사회 회의록 발로 문서번호 IOWGCA 2021 1118-002에 대하여 IOWGCA 회의록 7호에 따라 IOWGCA NCC WHQ 집행이사회 의장 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후 IOWGCA 지식재산권자이자 발명자인 설립임원 집행이사회에 IOWGCA FD EBM 카운실 경영자문 요청서 발로 문서번호 IOWGCA NCC 2022-0314-01-01 안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본 회의는 IOWGCA IGC 규정 1-1100호에 의거하여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가 의장단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유럽연합 3부 IOWGCA IAB 유럽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해야 하나 IOWGCA IGC 규정 및 디자인 등 포괄적 범위의 지식재산권자인 설립임원 집행이사회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NCC WHQ, IOWGCA, IGC 디지털 스톡 익스체인지, IOWGCA, IOWGCA, IGF 뱅커, 세세, IOWGCA 본부가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17일부터 동 3월 20일까지 부산 IOWGCA, IGF 뱅커 집행이사의 사무실에서 지식재산권자인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와 대한민국 해당 본부 위원급 관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중국, 네팔, 아프리카 말리의 현지 집행이사회 위원들과 온라인을 포함한 화상회의를 통해 IOWGCA 기후환경헌법과 WTO 국제법 및 ICC 규정 범위의 법률 등 국제법을 존중하는 범위의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는 IOWGCA 기후환경헌법 이하로 정관 등 IOWGCA IGC 규정 1-1100에 대한 포괄적 범위의 지식재산권자 자격과 대륙별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총의장, 총대표, 디자인 총의장 등 의장단 자격 및 중국, 네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공기업과
국제협약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집행이사의 의장단 자격으로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자문과 회의를 결의하였으며 특히 유럽 의장단 대표와 청구된 회의로 근거 중국 설립임은 집행이사의 의장단 대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안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청구문서 1. IOWC의 본부가 세계본부 회의로 문서번호 IOWCA 2021-1118-002 2. NCC-WHQ IOWCA 집행이사회의 IOWCA FDEBM 카운실 경험자문 요청서 문서번호 IOWCA NCC-2022-04-14-01-01 3. IOWCA FDEBM 카운실 경험자문 기본지침 4. IOWCA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에 대한 올바른 공무수행방법 5. IOWCA 동북아 세계총구 집행이사회 회의록 문서번호 IOWCA-2022-0317-001 중국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IOWCA NCC 세계본부의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6. IOWCA 동북아 세계총구 집행이사회 회의록 문서번호 IOWCA-2022-0317-002 중국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IOWCA IGC 디지털 녹색증권거래소의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7. IOWCA NCC 세계본부 CCGI 관리기관 갈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사업자 등록증 601-822-72322 8. IOWCA NCC 세계본부 주 GGG 공익영리법인 갈로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506-88-01150 9. IOWCA NCC 세계본부 주 주주대리인연구 10. IOWCA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 주 주주대리인연구 다음 1. 위 첨부 문서를 근거로 IOWCA 동부와 세계총부에서 요청한 IOWCA NCC WHQ와 IOWCA IGC 디지털 스톡 익스체인지에 대한 중국 선급 행정구역별 설립 및 운영 목적은 중국 측 중앙정부 협력을 받아 설립된 국제기후 국제신용 국제기업산업연맹 갈로 흑룡강 유한공사 갈로 9123019 MA1F 7F MU70과 녹색기후 국제인정 갈로 흑룡강 유한공사 갈로 9123019 MA1F 7NRPX9를 지원하고 중국 전 지역별 국제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평가, 자격, 학위, 유무형, 문화재 등을 발굴하고 IOWCA IGC 국제표준 녹색분류 코드별로 검증 인정 후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코드 등 국제표준 녹색분류 코드 전 분야의 신용평가를 통하여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 기후환경선물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선급행정구역 및 WTO 회원국을 포함한 8개국 이하 섬나라, 빈국, 속국 등 전 세계의 국제녹색기술상품 등을 IOWCA IGC 규정을 통하여 보급하기 위함이다. 이는 각 국가, 지방정부, 기업, 연구원,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IOWCA 기후환경헌법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무분별한 과학기술로 인한 기후환경 문제로부터 전 세계 동식물 및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식량난 등 각종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다. 2. IOWGCA FD-EBM 카운실 경험자문요청서 발로 문서번호 IOWGCA NCC 2022-03-14-01-01에 관한 자문 NCC 세계본부 IOWGCA 집행이사회 오장 겸 대표 이상용원 IOWGCA 기후환경 헌법 목적사업에 대한 포괄적 범위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NCC, WHQ, IOWGCA 이하 비영리 국가기관, CCGI 관리기관과 IOWGCA 국제공익법인 GGG 등을 통해 관리를 진행하고자 위 문서 번호에 따라 개인 인격 범위에서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에 대하여 국가별 합작 후 운영을 위하여 위 문서 번호에 기록된 1항, 2항에 대한 세부 자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참조사항을 첨부하여 동부가 최고이사회에 공지하고 번역 후 인지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으로 작성되며 자문 시 담당 기관에 공지하여 집행한 문건으로 최종 결의한다. 1항 IOWGCA NCC WHQ에 대한 자문 내용 1. IOWGCA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 및 부록 등과 지식재산권에 등록된 범위에 대하여 IOWGCA ICC 규정 1-1100에 따라 국가별 운영한다. 2. 국제표준 녹색인증 ISGC인 IOWGCA IGC 갈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에 따라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평가 자격 기업 학위 국제수익계약 분야 등 A부터 Z 분야까지 대, 중, 소, 세 분류, 세세 분류된 IOWGCA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 갈로 IOWGCA 국제표준 탄소 배출권 분류 코드 포함 별로 운영한다. 3. 위험급 발기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IOWGCA 포괄적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법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OWGCA 기후환경헌법 설계와 EUIPO, ARIPO, OAPI 등 국가별 IPO 및 PCT에 등록된 상표권과 특허, 특허 심판은 판결문 인용 분야, 기록물 및 IGC 규정 1100 등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의 IOWGCA 지식재산권 자들에게 승인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4. 기등록된 법인격과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한 법인과 목적사업 분야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등록된 법인을 운영하고자 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 합작법인에 참여한 임원 명단과 법인 대표, 해당 지역 총구 대표, 해당 세계 총구 이사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은으로 번역한 문서가 회의 안건으로 결의된다. 5. 기 내용에 대하여 합작할 위험급 발기인과 은행 관리자, 집행이사의 의장, 운영이사의 담당 책임자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그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며 회의록 7호에 근거한 해당 기관 회의록 문서번호로 작성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6. 기 내용은 각 국가별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7. 이와 같이 IOWGCA NCC 세계본부의 설립 목적은 IOWGCA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 분야의 국제적 공무 수행을 위한 국가별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국제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여 더 투명하고 명확한
IOWC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운영으로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결론. IOWC의 NCCWHQ, 갈로 ISGC, 국제표준 녹색 인정을 근거한 국가 구조조정 이사회 세계본부의 주요 공문은 기후환경공법이 수탁되어 등록된 법인격에 대하여 지역청구나 국가별 청구를 위한 합작법인 조정과 관리 등에 참여하여 자문시 기록된 문서를 규칙으로 모든 공무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러한 유행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분야 집행위원장이나 법인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며 IOWC 기후환경본법 목적사업 제37조에 따라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사법부와 행정부 등과 공조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 수행한다. 2항 IOWC, IGC, 디지털 주식거래소에 대한 자문 내용. 1. 자문 신청서에는 NCC 디지털 증권거래소로 되어 있지만 좀 더 포괄적 공무 수행을 위해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로 정정하여 진행한다.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 코드를 포함한 IOWC의 IGC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를 근거로 IOWC의 규정 1-1100에 따라 진행된 각 분야별 IOWC의 CCGI, GGG 국제공익법인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C의 국가별 구조조정이사회, IOWC의 NCC가 합작 전 단계부터 철저한 문서관리와 허가된 문서를 근거로 조정한다. 이와 같이 국제 협약된 문서를 근거로 위원급 발기인들이 작성 참여하여 각 국가별 청구 및 지역별 청구 등에서 검증된 문서가 외교부, 법무부 등 사법부 인정된 기후환경 분야의 법인 주식 일주를 0.0000001 분야까지 디지털로 하여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를 통해 전 세계인 모두가 참여하도록 한다.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는 중국의 경우 동북아 세계 총무를 통해 34개 성급 행정구역별 총무와 그 이하 2급, 3급, 10급 동서남북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2. 결론. IOWC의 IGC 디지털 스톡 익스체인지는 IOWC의 기후환경분법과 불어 포함 IOWC의 IGC 규정 1-1100과 IGC 규정 1100 발간 서적 및 첨부 문서, 역사 기록물 등 발간 서적 포함된 문서를 근거로 한 규정으로 운영하며 이 지구와 우주를 위하여 IOWC의 IGC 인정되고 국제 합작된 IOWC의 GGG 국제공기업들이 기후환경 국제표준 녹색기업 CEISGE 분야의 전 세계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위 첨부 문서에 기록되어 서명된 내용을 근거로 영사 인정 38건과 아포스티오된 문서는 38건으로 정리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증금은 해당 정부에 지원할 문서별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서 각 분당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IOWC의 NCC 세계본부 대표 및 임직원들이 그동안 기부에 봉사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NCC 세계본부 IOWC와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 IOWC의 비영리 법인 국가기관 CCGI와 영리법인 GGG 설립 문서에 대해서는 보증금 없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정사무소에 요청받은 금액에 대하여 직접 지불하기로 한다. 4. 본부별 업무지원비는 행정기관에서 공시한 금액에 대하여 첨부된 문서를 근거로 한다. 단, JVA 분야 등록은 공정 후 공정된 문서 번호와 영리법인 사업자를 요청한 본부의 협조를 받아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다. 5. 대륙별, 국가별 허가 사항 등과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IOWC의 기후환경 헌법 실천에 대한 유형급 발기인들이 협력한 보증금은 설립임은 집행이사회의 지식재산권이 담보된 리스크 관리 비용이므로 설립임은 집행이사회가 등록된 해외 법인에서 잉여금 등 자금 유통이 시작될 때 변제받을 수 받도록 협의한 후 공정된 문서로 진행한다. 6. 본 회의록은 IOWC의 동북아시계 본부에서 요청한 문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자본금 등 세부 내용은 중국 등록 업무 진행 시 동북아세계본부 회의록에 기록하여 진행한다. 7. 등기 이사회에 기록된 임원은 한국 IOWC의 NCC 세계본부 집행이사회이며 주주는 한국 증관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IGF 뱅크 대표 최동환, 글로벌 뱅크 대표 조건형, 동북아 뱅크 연합 대표 김환대, 주주 대리인들과 동북아시계 총무의 곽연홍, 왕린, 신재화, 쉐인, 얀치는 NCC 세계본부 집행이사의 의장의 추천으로 주주 대리인으로서 지분 참여하도록 한다. 8. IOWC의 설립이건 집행이사의 국제기구 경험공유 자문료는 IOWC의 IGF 10호 자문규정 문서번호 IOWC의 IGF 뱅크 2021-1129-10에 따라 2022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3박 4일간 1일 300억원 총 한화 1200억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기 금액에 대한 집행은 해당 기관 문서가 해당 국가에 등록된 후 해당 기관 집행이사의 회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며 50%는 해당 기관 집행이사의 운영자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50%는 설립임은 집행이사의 지식재산권자 운영자금으로 집행한다. 9. 본 회의록은 국가별 전 세계 국가에 등록하기 위하여 NCC, WHQ, IOWC의 집행이사회의 IOWC의 FD EBM 카운실 경험자문 요청서 문서번호 IOWC의 NCC 2022-03-14-01-02에 따라 IOWC의 설립임은 집행이사에 결의된 안건으로 전 세계 국가별 영사 인정과 아포스티유 인정 후 해외 등록을 위하여 진출할 수 있다. 10. 본 회의록은 IOWC의 기후환경헌법과 은행헌법 정관 및 각 분야별 정관 규범에 의하여 결의되었으며 IOWC의 추천된 임원 회의록과 주주 대리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 효율에 대한 지분관리 등 집행, 실행 및 감찰과 운영위원회, 국제결책안전위원회 등으로 운영되며 이사의 계류와 헌법과 법률의 규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그 공무를 자손대대로 이어 공무 수행하도록 한다. 11. 본 회의록은 국제표준 녹색인정 IOWC의 IGC 된 각 국가별 관리기관 CCGI와 국제공익기업 GGG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NCC WHQ에서 점검 후 회의록 첨부하여 동북아연합의 협조를 받아 IGF 뱅크 회의록으로 결의한 후
중국 동북아 세계본부 최고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IOWC의 설립임은 집행이사의 최종 결의를 완료하여야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12. 이상 본 회의록은 IGF 회의록 10-35에 첨부하여 완료하도록 하며 IOWC의 ICC 규정 1100호에 첨부된 회의록 10호에서 15호까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운영을 위한 실행회의 안건으로 집행이사회의를 결의한다. 기타 본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IOWC의 ICC 규정 1-1100에 따라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위한 공통된 공무로 인정하여 협의 후 추진하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IGF 글로벌 이사 겸 NCC 이사 홍근킴입니다. 이분은 NCC 대표 겸 집행이사의 의장 이상용입니다. 이분은 동집행이사의 위원 대표 송금성 의장입니다. 기 내용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